그건 그렇고, 앞으로 그 자식을 매제로 맞이하는 이 불운한 현실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그냥 운명의 장난이었냐 하고 받아들여. 괴롭다, 괴로워, 진짜. 그러게 말이다. 나도 괴롭다, 괴로워. 며칠 전에 강아지 죽은 사람인데요. 저 기억하시죠? 아, 예. 혹시 그 강아지 찾는 분 없었어요? 내가 근무할 때는 없었는데, 글쎄, 교대를 해서. 아, 그래요? 그럼 아저씨, 이 강아지 주인 찾는 전단지 붙여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따 저녁 약속 잊지 마세요. 그럼 예, 모처럼 만의 문화생활을 위한 외출인데. 오늘 단풍이라 뭐 좋은 데 가시나 봐요. 현우 씨 어머니가 미국에서 나오셨는데 현우 씨 어머니께서 직접 기획하신 전시회 초대받았거든. 그래요? 오랜만에 나온 김에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세요. 그래야지. 근데 네 아빠는 왜 안 나오셔? 어제 그 일 이후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모시고 나올게요. 어머! 아침 안 먹어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했는데. 어제 한 말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 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아빠 정말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빠 정말 웬만큼 화나지 않고서는 식사 거르시는 일 없잖아요. 그러게. 맨날 밥밥 하는 사람이 밥을 다 안 먹고 나오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빠 다시 생각해봐. 내가 보기엔 많이 무린 것 같아. 네? 차장님. 네, 지금 씻어요. 왜? 뭐, 무슨 할 말 있어, 누나? 저기, 이제 수아 곧 결혼하잖아. 근데? 아니, 설마 신접살림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럴 것 같아. 백호도 알아요? 아니, 아직 백호한테는 말 안 했어. 수한텐 잘 됐네. 누나, 걱정 마. 백호하고 나하고는 사실 나가서 하는 게 더 편해. 지금까지야 누나 생각해서 여기서 살았지만 잘 됐네. 이참에 독립해야지. 무슨 염치력이 더 있겠어. 넌 참 어떻게 말로만 걱정을 말래. 지난번에 방 얻으라고 준 돈 그렇게 혼란해먹고 그럼 이제 무슨 돈으로 방을 얻을 건데? 누나, 저 백화하고 나하고 돈 벌잖아요. 정 안 되면 조그만 거 월세로라도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양치랑 세수 다 했어요. 그래. 찬이 얼른 준비해. 유치원 갈 시간 다 됐네. 예, 고마워. 이제 더 추워질 텐데. 나 팀장이랑 강백호 씨 이제 슬슬 출발해야 되지 않나? 네. 와, 드라이브 삼아서 공장 견학도 가고 너무 부럽다. 그때 피부 트러블은 없었어도 내가 가는 건데. 근데 나 저번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강백호 씨랑 나 팀장이랑 웃을 때 좀 닮지 않았어요? 고대리님도 그 생각이세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뭐야, 부부는 닮는다더니 두 사람 신혼부부 역할하더니
서로 닮아가는 거야? 아 참 부장님도 제가 저렇게 못생겼나요? 뭐예요? 농담입니다 농담. 아, 그만 가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수고해요. 나오세요. 네. 두 사람 진짜 잘 어울리네. 어, 잘 어울려요. 그러게요. 우와. 아. 어떡하냐? 이 먹거리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그 집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뭐야?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최우사님. 오늘이요? 아, 근데 어떡하죠?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제가 내일 찾아뵐게요. 예, 예, 안녕히 계세요. 내일 가면은 분명히 애들 집 문제 꺼낼 텐데. 아, 몰라. 그래도 오늘은 이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닥터장 엄마 보통 멋쟁이가 아닐 텐데. 해발. 어, 너무 이뻐. 어머, 어머, 어떡해. 너무 이뻐. 어쩜 좋을까 너의 예쁜 미소를 가끔씩 바보처럼 내게 화를 내고 미안해 하지만 화내는 모습 마냥 미워 보여도 다시 날 보고 웃어 미워할 수 없는 거야 Tell me love you forever 수줍은 목소리로 말해볼까 가슴 떨리지마 내 맘은 알아줄 거야 Tell me love you forever 사랑해 너 하나만 그려볼까 조금 서툴지마 너와 나 둘이서 함께 Tell me I love you봐요. 많이 아파요? 출발해요. 줘요. 내가 할 테니까. 됐어요. 내가 할게요. 그래요. 그럼 그러시든가. 아, 정말 답답해서 못 봐주시겠네. 줘요. 아, 줘요. 줘요. 저... 하여간에 엄살은 참... 엄살이라뇨! 원래 손끝이 제일 아픈...